와, 일반 유물 아귀 저금통. 저금 이건 어떤 기분일까? 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? 일진 광풍. 이진 광풍. 들끓는 울화. 백열급 소열반. 어서세요. 육체수염. 포션 아주머니는 왜 이렇게 싸게 파는 거야? 뭐하는 아주머니야 저거. 상한 거 아니야? 아! 녹아내리 날 돌려차기. 돌려차주마. 카카털. 운명 가르기 내면의 평화. 알버시기. 와, 희귀 카드잖아. 킹키가더리 정권수염. 아귀보단 낡은 동선이죠. 아무리 희귀카드 희귀도 차이가 난다지만 저건 좀 아귀 20층 봐도 낡은 동전 근처도 못 가는데 저것 때문에 상점도 못 가고. 아씨, 어떡하지?
다마루. 여러분이거 다마루. 덱파워에 비해서 쓸데없이 많이 맞은 느낌이 좁니다. 고기가 광휘다마루. 어차피 광풍 갈기면 딜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면 광휘가 쓰잘데기 없는 거 아닐까? 그래도 지금 타격 수비 한 장도 못 집어서 들고 가도 되겠네. 타격 수비 좀 지어주쇼. 상점 하나, 상점 둘. 저금통 박살 내고, 가다가 엘리트도 좀 박살 내고. 마음의 요새. 요새의 마음을 알까? 공포포션 왜 나의 요새를 알까? 을알 먹고 먹을 게 요새밖에 없는데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닐까? 불 하나 이득 아니야? 응 아니야. 추월 생각해서 얼알을 산다. 근데 지금 추월 쓸 일 없긴 함. 일단 마요 사자. 강섬도 사야지. 그러면 이제 지울 돈 없으니까 다음 상점은 패스해도 되겠지. 아니 진짜 마요 개좋네 진짜. 아니 이거는 하나 더 줄 수 있다. 마요는 왜 가만 냅두냐. 난 게임 수준.
최근 패치가 열반 너프라는 게 말이 안 된다. 벨트 휘두르기 휘두름 휙휙 휘두르자 개노답 사명제 개똥개 고기도 있는데 집어치우고 엘리트나 더 줘봐요. 벨트 휘두르기 괜히 넣었나? 어우 혐식 물색 개센거 봐. 사색 분괴 부복 갑자기 분괴 사색 사색 울화가 꿀맛이긴 하지. 댐 미트 앵글 아이 미친 흑우부적의 양초에 현실 지배 현실은 조금 그러니까 현실 빼고 지배만 주세요. 무난한데?
덤벼라. 얘는 안 덤벼. 나 왔다 집에. 집에 사세. 근데 굳이 필요한가? 괜히 템포만 느려질 것 같은데. 지금 덱으로 보면 강화 좀 풀어주세요. 새장과 연꽃 사이. 타수놈들 다 죽이고 싶은 타수를 향한 이유 없는 분노. 있네. 타격 수비만 잡혀서 고래 보면 얼마나 기분이 나쁜데. 이규준 양초. 우리 흑우 부적 일 좀 시키자. 증신수양. 내 증신 좀 봐.
추월 추월추. 그러면 이제 규준 지울까? 딴 거 지울까? 산마요? 산마요 하면은 마요만 떠서 처맞지 않을까? 화석 규준에 빠질 것 뻔한데 그래도 뭐 돈 남으니까 아이 그냥 저거 먹을 거야. 어서오세요. 아까 저거 그 시기 연꽃 먹을걸. 기도 기도하는 마차. 괜히 들어간 거이겠지?
룬 비규준 너무 무섭다. 규준 뽑았어야 했는데. 3코덱 개빡세네. 아 이거 어지러운 거 좀 안 타잖아. 희한하네. 직관성 소진겐
규주는 그냥 지금처럼 양초로 태우고 수비 같은 걸 줄까? 아이스크림, 비행기. 일둔 생각 못했다. 여기서 고기를 먹네. 와차가 고기를 고기가 먹고 싶었는갑지. 장법. 저건 어차피 벨 뒤두르기. 그러면은 장법은 필요 없지. 아니 뭐 필요할 수도 있고. 언제 어디서 규준이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. 퍼퍼 역시 버퍼.
룬피 아이스크림 개구리는 강리엠 광휘 빵 117 수렘선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? 개꿀